안녕하세요. 홀식 매입니다. 지난화에 메르시아 구아원의 방화 사건 전말이 밝혀졌죠. 바로 달모어 게이트, 루안시의 시장 달모어 씨가 흑막이었어요. 그런데 달모어 시장이 사건의 흑막이었다니. 그러니까 방금 내가 했던 말인데. 에스텔이랑 역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친절하게 행동한 것도 전부 연기였다는 거잖아. 저기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이번 사건으로 달모어 시장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나? 당연하지 않아? 응? 글쎄, 오! 어려울지도 몰라. 왜? 유격사 협회는 국가의 내정에 불간섭 하는 원칙이 있거든. 루안 제왕의 책임자인 현직 시장을 체포하는 건 무리일지도. 그러면 뭐 군이나 여기는 경찰이라는 시스템이 없나? 군이나 왕국에 자체적으로 고발을 할 수는 없나? 잠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도 이건 규약이니까. 이 규약이 있었기 때문에 협회는 에레보니아 제국에도 지불을 낼수 있었던 거야. 그건 그렇지만 일단 협회로 가서 장 형과 상담해보자. 좋은 조언을 해주실 거야. 응. 괜찮아, 걱정 마. 원장님을 괴롭힌 죄는 반드시 갚게 할 테니까. 네, 고마워요. 뭔가 좀 부조리한데?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쵸? 이 분노를 순서 바꾸기로 풀겠습니다. 뜬금없지만 너무 모여있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받도록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역삼 같은 느낌. 역삼 같은 느낌. 뭔가 직각의 느낌? 말도 안 되지만. 갑시다. 그렇단 말이지. 일단은 보고를 하러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루안 씨. 다 아니죠? 한 번, 두번더 가야 되나? 그리고 그탑 있잖아요. 우리가 호박의 탑, 무슨 감벽의 탑 이런데, 이게 다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스토리상 비추의 탑에는 한번 갔었는데,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할지. 이번에 루안 씨그 퀘스트를 하면서 해보니까 서브 퀘스트를 해주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메인 스토리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뎌지는 감이 없잖아 있겠지만, 이들을 따로 빼서 가봐야 될지, 아니면 본편 안에 잘 넣어봐야 될지, 한편 안에 끝난다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이. 저기 클로제 왜 그래? 여러분은 협회로 가시는 거죠? 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데 먼저 가 계시겠어요? 금방 뒤따라 갈게요. 괜찮긴 한데 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네, 일단 학원장님께도 보고해야 할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협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미안해. 왜? 미안해, 웨스테 씨, 유샤 씨. 클로제는 수첩과 펜을 꺼내서 글을 써내려고. 이걸로 됐어. 찌크. 무슨 일이요? 클로제도 설마 날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야, 클로제는 착해. 클로제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착한 아이들의 그 특징 중 하나죠.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폐에 끼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참, 내용은 파악했어. 설마 달모어 시장이 사건의 흑막일 줄이야. 정말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럼 이건 대사건이야. 그러게요, 진짜. 근데 장 오빠, 시장을 체포할 수가 있어? 글쎄, 유감이지만 체포는 어려울 것 같아. 현행범이라면 시장이라고 해도 단번에 체포가 가능하겠지만,
역시. 말도 안 돼. 그럼 이대로 악덕 시장을 날뛰게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렇게 흥분하지만 유격사 옆에는 안 되지만, 오 그래 그래, 왕국군이라면 체포할 수 있어. 아, 에슬 요시아, 지금 바로 시장 저택으로 시장을 조사하러 가도록 해. 환하게도 좋으니까 가능한 시간을 벌어줘. 아하, 왕국군이 오는 동안 시간을 벌려는 겁니까? 후후, 정답이야. 노력통신기로 레이스턴 요새의 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해볼게. 군의 힘을 빌리는 건 싫지만 어쩔 수 없지. 오케이, 클로즈가 오면 바로 시장 저택으로 가서. 어, 왔다. 오긴 오네. 많이 기다렸죠? 타이밍 잘 맞췄어. 학원에 갔다 온 것처럼 좀 빨리 왔네. 그게 내가 발이 좀 빨라서요. 가지 않았죠, 학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 클로즈의 비밀은 또 뭘까? 너무 떡밥이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무슨 모펫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뿌리면 어떡해. 마침 시장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자는 얘기를 하던 참이지. 왕국군이 올 때까지 조사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거지. 아, 그렇군요. 괜히 연락해. 응? 누구한테 연락했지? 클로제도 갈 거지? 아, 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장형, 왕국군으로의 연락 잘 부탁합니다. 알았어. 염려 말라고. 좋아. 어? 하나 더 생겼네. 하지만 우리 클리어 했죠. 보호합시다. 에베헤도 수베마스2. 2000미라와 5BP. 여전히 4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저택으로 가는 거 맞겠죠? 지금. 내가 돈이 얼마였지? 24,000미라. 꽤 있네요. 죄송합니다. 왜 자꾸 헷갈리지? 그대로 갖고 왔네. 시장 저택이 지금인가? 아니요. 아, 남가구에 있었죠? 루안의 지리는 다 외웠어요. 그 전에 궤도 B의 수수께끼 퀴즈가 좋아 그거 하다가 다 외우게 됐어요. 여기저기 하도 다닌다 보니까. 오! 저분 아직도 있네. 엄청 큰 저택이네. 역시는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저택에서 살 수 있는 건가? 그건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달모우 시장은 원래 대기적인 일원이라서요. 이 저택도 대대로 물려받은 걸 거예요. 그렇구나. 하긴 사람이 나쁜 거지 저택이 나쁜 건 아니니까. 뭐 됐어. 빨리 시장에 가자. 용서하지 않겠어. 달모우는. 이름도 달모우야. 아, 죄송합니다. 연관성은 없죠, 이름. 시장 저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계셔서 다음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네? 저기 잠깐만. 그 손님이라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공작가카 아니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초대받으셨습니까? 네, 시장님께서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보니 유격사분들이군요. 초대받으셨다 하시니 어서 들어오시죠. 시장님과 공작가께서는 2층 거실에 계십니다. 야, 림페 끼치는 사람들 둘이서 모여있네. 알겠습니다.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걱. 왜? 아, 맞다. 손님이 더 오셨으니 그만큼 차를 더 준비해야겠네.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빠졌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어떻게 공적이 왔다는 거 알았어요? 아, 그냥 떠봤을 뿐이야. 별장지를 국내의 대부호에게 팔 계획이라고 했었지. 귀난 공작 같은 사람이 딱 맞다고 생각했어 말이야. 아, 역시 우리의 요시와. 아, 하여튼 잔머리 굴리는 건 소질이 있다니까. 시장한테 초대받았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이 아니야. 처음 달모우 시장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 레이븐 단원이 괴롭히거든. 사양 말고 시장 저택으로 오라고. 아, 그랬지. 후후, 확실히 초대받으셨군요. 그런 셈이지. 야, 요슈아 정말. 아, 미안해.
그럼 사야 말고 들어가 볼까? 역시 우리 요시아야. 참 어느 집 아들인지 잘 잡았어. 아, 이쪽이 아니죠? 저쪽 같은데?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2층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일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신가요? 시장님은 쥐난 공작 카카와 이야기를 나누신 중입니다. 알고 있어. 딸꽃. 마시고 계시네. 꽤 흥미진진한 얘기군. 흥미진진한 얘기군. 역시 여기 루아는 별장지론 최적이지. 잠시 머물면서 그걸 느꼈다. 그러십니까? 고급 별장지 중에서도 특히나 멋진 장소에 카카의 별장을 준비해줬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드실 겁니다. 후후후. 자네는 말이 잘 통하는 걸. 좋아, 돈은 아낌없이 쓰지. 차기 국왕에게 어울리는 호화 찬란한 별장을 준비한. 적어도 이 저택만한 크기가 됐으면 좋겠고. 카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요왕폐하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고액을 지출하시면. 시끄럽다 필립. 난 차기 국왕이란 말이다. 이 정도 쓰는 건 당연하지. 오호, 어쭈. 역시 공작 카카라면 알아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음? 안녕하세요. 유격사 협회에서 왔습니다. 오. 너희는 딸 뭐냐 너희는? 어디선가 본 듯한데. 아, 저번에 뵀던. 안녕하세요 집사 할아버지. 오늘은 저기 시장님께 드릴 말이 있어서 왔어요. 이러면 곤란해. 협회의 유격사라면 예의라는 게 있어야지. 중요한 얘기 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오겠나? 워낙 긴급한 내용이라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실은 방화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 직구를 던지네요. 그거 말인가. 파낼 수 없지. 공작각하,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얘기하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고. 하지만... 뭐 어때요? 공장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다고 문제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테레사 원장이 또 습격당했다던데. 오, 모르는 척하고 있네. 방화사건이란 동일범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쉽게도 범인의 일부는 도망친 상황입니다. 그렇군. 하지만 범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런데 누가 범인이었나? 굉장히 철판을 깔고 계신데 얼굴에 전략인가? 그게 말이죠.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 안타깝구나. 언젠간 녀석들을 교화시키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레이븐이라고 이렇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구나. 단순히 내 생각에 지나지 않았군. 이런 시장님,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니? 레이븐 녀석들인 게 당연하지 않는가? 아, 머리 쓴 게 아니라 진짜로 레이븐으로 자기가 속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젯밤부터 행방이 미원하다고 하니 아쉽게도 그들은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일에 있어선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번 사건의 범인, 그 사람은, 범인은 이 장소에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달모 시장이지 당연히. 뒤나온 공작 아니고 비서 길버트도 아니죠. 달모 시장, 당신이야. 비서인 길버트 씨는 벌써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고용해서 고아원 방화, 기부금 강퇴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받아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전부 엉터리다. 난 검은 복장 녀석들을 전혀 몰라. 아무도 검은 복장 얘기를 안 했는데 제발 저리고 있죠. 어라, 이상하네. 우린 검은 복장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몰라, 난 전혀 몰라. 전부 비서가 맘대로 저지른 일이야. 이 아저씨가 끝까지 버티네. 와, 꼬리 자르는 거 보세요. 고급 별장지를 만들려는 계획에서 고아원이 방해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래도 용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끈질기군, 이 녀석들. 이 말대로 오래전부터 별장지 개발이 계획됐었다. 하지만 그건 루안 지방의 미래를 생각한 사업의 일부야. 어째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건 막대한 빚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지? 교수님인가? 아, 나열이구나. 나열, 어떻게 여기? 그게 말이야, 시장님을 취재하려고 저택에 왔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 이건 뭔가 있겠구나 싶어서 들어와 봤더니 이런 일이. 딱 걸렸죠. 이제 언론에 알려졌으니까 이제 더 할 나위 없이. 이거 좋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고마워, 자초지종 전부 들려줘서. 너는 또 뭐야? 아, 리벨통신의 기자 나이알 반즈라고 합니다. 실은 말이죠, 최근 루안시의 재정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만, 달모 시장은 당신 시의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군요. 오호호호호. 공금 횡령까지. 그건 별정지 조성의 자금으로. 그런 말을 안 통합니다.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리벨 항공 본사까지가 당신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년 전쯤 공화국 방면으로 몇 번이나 가셨더군요. 그냥 관광이야. 그건 면목상의 이유. 진짜 이유는 그쪽 시세를 조작하다가 크게 잃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저기, 시세 조작이 뭐야? 시장의 가격차를 이용해 돈을 버는 거래예요. 특정한 물건을 쌀 때 사서 비싸지만 다시 팔죠. 투기죠, 투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장님은 어느 정도 손해봤는데, 공화국에 있는 기자 친구들이 알아본 바로 대략 1억 미라 정도가 된다. 1억 미라? 기부금의 100배나 되는군요. 그런 빚이라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고도 많았습니다. 아이고, 1억이라. 나도 돈을 잘 쓰는 편인데 당신한테 완패야. 이런 걸 경쟁하다니. 뭐 그런 이유로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루안시의 예산에 손을 댄 것까진 좋은데 문제를 더 키울 뿐이었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봤더니 설마 방화랑 강도지까지 해서 별장지를 만들려고 할 줄이야. 뭐랄까,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듯. 어우, 굉장한 악질이네요. 증거도 없잖아. 이런 악당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영웅전설 시리즈 내에서. 영웅전설 3의 이자벨도 이 정도로는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아닌가? 굉장한 악당인데. 제가 영웅전설, 신영웅전설 4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총괄 디자인이랑 이런 분이. 그래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의외네요. 억측으로 기사를 쓰기만 해봐.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테니까. 호, 태도가 돌변하셨네. 너희도 마찬가지야. 유격사 옆에는 시장인 날 체포할 권리가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역시 저렇게 나오는데. 자기 권리는 잘 알고 있나 보네. 아, 달모 시장. 하나만. 아, 시장님도 아니죠, 이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넌 또 뭐야? 왕립학원의 학생이면서 이런 녀석들과 같이 다니다니. 당장 학교로 돌아가. 비호감이다. 클로제는 매서운 눈초리로 달머 시장을 똑바로 쳐다본다. 어째서 본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았나요? 확실히 1억 미라는 큰 돈이지만 달머가의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 저택만 해도 1억 미라에 팔릴 텐데요. 바보 같은 말을. 이 저택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달모가의 긍지다. 어떻게 팔 수가 있겠나? 집은 못 팔면서 자기 진짜 긍지는 다 팔아버린 주제. 고아원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많은 소원이 자라나고 추억이 깃든 사랑스러운 곳. 아이들의 꿈을 파괴할 권리 같은 건 누구에게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한 건가요? 그런 쓰레기 건물이랑 이 저택을 비교하지 마. 당신은 결국 자신만을 사랑할 뿐. 루안 시장으로서의 자신과 달모어가 당주로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 아, 개집. 아, 정말 개집이가 잘 덧짓거리네. 이렇게까지 되면 각오하고 있겠지.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호호호호호. 방고, 브롱고, 밥 먹을 시간이다. 나와라. 뭐지? 마술의 냄새가. 오호호. 야, 무슨 이런 걸, 이런 마술을 기르고 있어. 뭐야? 마술하고? 고르르. 공작 카카. 믿을 수 없어요. 마술을 기르고 있었다니. 오, 그러게. 심지어 처음 본 마술이에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보스전쯤에 나올 것 같은데. 보스전에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런 케르베로스 같은 그런 마술 있죠. 그런 것 같은데. 크크크. 너희를 전부 죽이고 나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애들이 먹고 남은 부분은 강에 흘려보내 줄 테니 안심하도. 우하하하. 이미 군이 알고 있는데. 미쳤나 보군. 오. 그르르. 가르르. 이런 저택안에서 마술랑 싸우게 되다니. 하지만 덕분에 시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어. 너에게 악인 없지만 사람을 해칠 생각이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와. 갑시다. 제노스피어, 브롱고, 아치 공격이 약하고요. 판고, 일반 공격이 약하고요. 브롱고, 맞아라. 아야야야. 그리고 일단 한 명을 어떻게든 해야겠어. 아야. 블루 임팩트. 에이. 제발. 20. 아. 좋아. 그리고 에스텔이 바로 판고에게. 아, 제발. 이번에 돼야 되는데. 아야, 에스텔 위험하다. 크래프트를 해볼까? 목록. 어, 제대로 안 되네. 티아라, 티아라. 바로 서줄 수가 있죠. 다행이다. 좋아. 승산이 있어. 오, 미스. 다행이다. 아, 미스가 나면 다행이지. 오오, 도발이 아니죠. 목록. 판고에게. 야! 아. 그래프트. 아치. 스톤 임팩트 오랜만에. 롱고. 그리고 스톤 임팩트로. 오, 클로즈 좀 위험한데? 아야. 30 달네.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쵸? 목록! 다시 한번. 광고. 집에 가! 얼른! 아, 레지스트. 아. 어둠의 날에 레지스트가 아무리. 아, 조금 남았다. 정말 조금 남았다. 아야, 아야. 오, 미스. 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선풍륜을 쓰면, 판고만 죽일까요, 일단? 야! 오, 됐어. 단말마. 아, 죽으면서 얘의, 저 아이의 힘을 높여주는구나.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었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었어. 헬스텍. 요시아가, 아치에 약하죠? 아야야, 오, 죽었다. 리트 크라이스를 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 조금 남았다. 안 돼, 요시오한테 가. 요시오한테 가라고. 아젤리아 로제. 어, 아젤리아 로제 레시피를 켰다. 아. 위험해, 위험해. 섀도우 스피어. 그리고 클레어 에로. 클로제를 살리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죽일 수 있는 타이밍. 아, 오, 됐다. 오, 드디어. 아, 클로제가 경험치를 못 얻네요. 아, 경험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얻진 않았군요. 염사곤을 익혔다, 에스템. 에스템을 레벨업을 했네요. 오, 93. 이제 슬롯 하나 열 수 있겠다. 이럴수가. 나의 귀여운 애완마수가. 이봐, 너무 심하잖아. 누가 할 소리. 에스텔 역시. 그건 우리가 할 말이야. 유격사 협회 규약에 의거하여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순순히 항복하는 편이 좋을 겁니다. 후후후후후. 하는 수 없군. 최후의 수단을 쓰는 수밖에. 아? 지팡이? 제니스 왕립학원에 있는 소속된 비행정인가? 오오오. 뭐야 이 비행선은? 왕국분의. 아니 이 문장은? 여성의 목소리. 오. 왕실 친위대 소속 보속 순양함 아르세유. 이 비행선의 이름이